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금요일에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0.04%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19%의 상승 흐름,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하락하면서 페드가 빠르게 긴축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강해졌는데, 최근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밈 주식에 대한 의견도 조금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이 밈 주식이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은 바꾸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밈 주식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AMC부터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AMC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레이팅스가 이 AMC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CCC 플러스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밈 주식 열풍으로 AMC 현금 조달 능력이 개선이 됐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산업이 밝아진 점도 호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이 AMC는 15% 넘게 급등했고 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모리스인데요. 월가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일단 대규모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2, 3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러시아 판매량 증가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필립 모리스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 목표 주가를 111달러 선에서 114달러 선까지 올려잡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9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입니다. 월가에서는 잇따라서 줌 비디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에도 재택근무의 큰 부분을 줌은 차지할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RBC 측에서는 줌의 목표 주가를 450달러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줌은 5.7% 넘게 상승하면서 3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모델 S 플레이드를 신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테슬라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800달러 선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 대수 증가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선두주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6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